눈질환이 생기면 안약을 찾게 되는데요. 안과에서 안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안약이 먹는 약보다 눈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넣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안약을 넣기 전에는 유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봉한 안약은 개봉 후 두세 달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약통에 개봉 일자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콘택트렌즈는 제거하고 안과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사용 전에 흔들어 사용하라는 설명을 들은 약이라면 약 10초 정도 병을 흔들어 내용물이 섞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약의 뚜껑을 열어주는데요. 이때 약병 입구는 아무것도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엄지와 집게 또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 안약병을 잡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후 반대쪽 손에 검지 또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살짝 당겨 안약 넣을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안약병을 살짝 눌러 공중에서 눈꺼풀 안쪽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안약을 떨어뜨려줍니다. 안약이 떨어지는 지점은 검은 동자가 아니고 손가락으로 당긴 아래 눈꺼풀과 눈이 만나는 지점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때 안약 끝부분이 눈꺼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약은 한 방울만 넣어도 충분하며 눈을 감고 안약이 흡수될 때까지 2, 3분 정도 기다리도록 합니다. 만약 안약이 얼굴에 흘러내리면 깨끗한 거지나 휴지로 닦아내면 됩니다. 안약 점안 직후 눈 안쪽 눈물점 쪽을 지그시 5분 정도 눌러주면 안약의 쓴맛을 줄이고 약물의 전신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구약이 빗나갔다면 같은 방법으로 한 방울 더 떨어뜨립니다. 다른 안약을 같은 눈에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약 10분 뒤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용기 끝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약을 넣을 때는 반드시 처방된 횟수만큼 점안해야 하는데요. 하루 2회 점안은 아침, 저녁 식사 시, 하루 4회 점안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와 자기 전에 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병으로 된 안약은 개봉 후 3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며 일회용 안약은 1회 사용하고 폐기해야 합니다.